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문화유산 하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이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런 이 지역별로 독특한 이런 문화유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이 문화유산이 이제 어느 곳에 이제 많이 모여있고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돼서 한번 찾아본다면 어떤 문화유산을 보러 갈 때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정보를 줄 수가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 문화유산 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그 문화유산을 꼽으라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계문화유산 협약에 따라서 우리 인류 전체에서 보호해야 될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고 이제 여겨지는 이 문화유산 가운데 이제 지정이 되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에는 여러 개의 이제 많은 나라들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문화유산 중에서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이제 등록을 시키는,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이제 말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전쟁,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파괴가 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문화유산이 이제 소중하게 우리가 잘 갖고 두었다가 후세에 남겨줘야 될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파괴되지 않고 이제 잘 보호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1978년부터 해서 이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이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유산들을 이 세계유산으로 현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렇게 문화유산이나 무형유산, 기록유산과 같은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서는 하나같이 다 이제 독특함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창조성과 예술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창덕궁이라든지 종묘, 이런 고인돌 유적지, 수원화성, 자, 이런 곳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유네스코 이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때 대체적으로 창덕궁을 보자면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그 전경이 굉장히 자연과 어우러져서 아름답다는 평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성이라든지 아니면 베르사유 궁전과 같이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좀 웅장한 마음이나 이런 건 이제 들진 않지만 이 자연과 하나 되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우리의 창덕궁의 이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창덕궁은요, 인위적인 이 미에다가 우리의 자연의 이 미가 조화된 이런 조화로운 미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석굴암과 불국사. 자, 이런 석굴암과 불국사는 이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을 때, 자, 먼저 1995년에 지정이 된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파손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면서 지금 유리관으로 이제 덮여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유리관을 통해서만 이렇게 너머로 볼 수가 있는 그 시점이죠. 지금 뭐 이끼가 끼거나 이제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꼽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보존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문화유산이 바로 이 석굴암이죠. 자, 그리고 이 불국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조금은 이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이전에 이 자유로운 이 이런 모습들을 이제 자연과 조화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이 절로서 이 석굴암과 함께 이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이사 장경판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팔만대장경이 목판 인쇄술이죠. 자, 이 목판 같은 경우에는 훼손되기가 굉장히 쉬운 이 재료잖아요. 그런데 이 훼손되기 쉬운 이 목판이라고 하는 거를 통풍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목판이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는
그 곡이 큰 것이 바로 이 희인사 장경판정인데요. 이 장경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식이 될 수 있는, 나무가 부식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이제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경판장을 보면요, 이쪽 한쪽 면을 보시자면 이제 위쪽에는 창문 틀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또 반대로 좀 작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쪽을 이제 보게 되면요, 반대로 이게 좀 작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또 밑에는 이렇게 또 크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쪽으로 통풍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순환이 잘 된다 그래서 나무가 습기나 이런 거를 피해서 좀 더 잘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바로 이 해인사 장경판정인데, 현대적인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에다가 소금과 수술 따라서 이 온도라든지 습도 등을 조절하는 이런 우리의 이 조상들의 이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건축물이 바로 이 해인사 장경판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이 왕과 왕비의, 이 조선아주의 왕과 왕비의 신주단지를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요. 실질적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서 불이 태워지긴 했으나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복원이 돼서 지금 이 종묘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종묘와 함께 여기 있는 이 무형유산으로 이렇게 이 종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 종묘제례악이라든지 이 종묘제례에 해당하는 것도 함께 이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인돌 유적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화순이라든지 고창 같은 부분에 이렇게 고인돌 유적지가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유적지로서 이 무더기로 이 고인돌 밭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서 이제 좀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 고인돌 유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 화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산이 이제 폭발하면서 나왔던 오름이라든지 이런 화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왕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2009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는데요. 이 조선왕릉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조선의 이 왕릉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보고 또 그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하회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서는 하회마을에서는 하회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우리나라만의 약간 독특성을 볼 수 있는 이 문화재들이 많고요. 또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생활 모습을 조상님들의 이 집이라든지 가옥 구조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이런 집들이 현재 잘 남아 있는 곳입니다. 자, 수원화성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다 분리가 될 정도로 이제 큰 화재를 겪어서 한번 이제 없어지긴 했으나 이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걸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계문화유산이 이제 등재가 되는 데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등재가 됐고요. 창덕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은 이 궁궐터가 그렇게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이 자연의 미와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런 자연과 인공의 미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궁궐이 바로 이 창덕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거 이외에도요, 이 경주 같은 부분에는 천정대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 경주 자체가 이 역사지구로 이제 묶여서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남한산성인데요. 이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이 남한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남한산성은 꼭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 남한산성으로 보시자면요, 우리 인조가 이 병자호란 때 이 서울을 한양을 떠나서 이렇게 피난을 갔던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한산성 쪽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군대 같은 것도 이제 인조 때 많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바로 이 남한산성이 되겠죠. 자, 무형유산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행위, 악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요. 종묘제례나 종묘제례악,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 이 판소리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신재호라는 사람이 이제 이 판소리를 다섯 개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죠. 자, 강남 간호제라든지 또 강강술래,
그리고 남사당 놀이, 영산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영산대는 불교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주부니의 명복을 이제 빌기 위해서 불보살에게 제를 올려서 좋은 것을 가게 해달라는 이런 제를 올리는 곳이 바로 영산대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 7월에 이제 영등구시라는 이 구시 있고요. 그 다음에 처용구 가고, 대리목장. 이건 이제 나무를 이제 다듬는 그런 기술을 이제 이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매를 사냥하는 기술이라든지 줄타기, 폐견, 그리고 한산 모시자기가 바로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록유산을 보시자면요.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훈민정. 우리의 이제 이 한글이 철제되었을 때 나왔던 훈민정. 자, 이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제 다른 이 언어에 비해서 이 모든 언어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과학적인 이런 언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서 이 훈민정음이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고요. 또 조선왕조실록, 우리 조선왕조에 관련돼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과 직지신체요장. 자, 최초의 이제 활판 인쇄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프랑스에 넘어가서 프랑스 이제 국립 도서관에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대여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문화유산이죠. 승정원 일기는요, 우리나라의 이 그 승정원이라고 하는 이 왕명을 출납하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일기 형식으로 썼던 이 기록물이 승정원 일기인데, 실제적으로 조선왕조 실록에 비해서 거의 5배에서 6배 정도의 분량이 좀 더 많다고 합니다. 아직은 승정원 일기가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완본이 번역되려면 한 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니 조금 더 많이 기다려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승정원 일기가 완전히 번역이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조선시대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왕조 의궤는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강화도에 있는 외 귀장각에 있었던 문서로서 결국 평인양육 때 약탈당한 이래로 이제 이 조선왕조 의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의 프랑스에게 이제 있었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대여 형식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경판전에 지금 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목판 인쇄본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목판에 이제 남아있는 최초가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동의보감이라고 있는데요. 이 동의보감은 우리의 의료기술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의학책이고요. 그 다음에 일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영조부터 이제 1910년에 이제 해당이 되는 순종까지 이제 북왕의 여러 가지 말과 언어 또는 이런 행정과 이제 국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귀장각에서 이거를 편찬한 책으로서 일기체 형식의 연대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최근에 되어 있는 기록물이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화려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이 이제 이 기록유산으로 마지막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2011년에 등재가 되었죠. 자,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문화유산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이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하기 위해서, 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연구와 보건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계속 훗날에도 이제 우리의 이 문화유산이라든지 무형유산이라든지 기록유산과 같은 것들은 이 세계문화유산에 계속 등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무형유산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의 이 아리랑이 유네스코에서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문화유산이 됐다는 건 참으로 기쁜 일이긴 하죠. 자,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지역별로 우리의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곳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 가장 많은 곳을 차지하는 곳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한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는 데가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강화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청동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있어요. 먼저 이 고인돌도 이 강화도에 있죠. 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이제 사적 137호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커다란 돌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 북방식 고인돌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여기 있는 이 고인돌이 이 부분이 고인돌 있는 이 고인돌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고조선 시대에 있는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당시에 만이산에 있는 이 참성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참성대는 참성대하고 구분이 돼야 됩니다. 참성대는요, 단군에게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제를 지내는 이 단이고요. 그 다음에 참성대 같은 경우에는 선덕여왕 때 별자리를 관측하는 천문관측기구로 우리가 둘을 구분해서 잘 봐둬야 됩니다. 자, 이 참성대는요, 강화도에 있는 이 만이산에 이제 올라가 있는 곳인데 이 제단인데요.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쌓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하나는 둥글둥글하게 이제 쌓아서 하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은 네모로 이제 쌓아서 이제 땅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고려시대에 우리가 이 강화도로 많이 이제 피신을 갔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몽고의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는 최씨 정권 때부터 강화도로 이렇게 피난을 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돼서 다시 개경으로 오게 되니까 이제 삼별초라고 하는 이 부대가 그 항복을 인정하지 않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거쳐가면서 항몽운동을 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강화도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강화 외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고려 무신 집권기 때 이 몽고의 침입을 받아서 우리 고려 조정 이쪽으로 쫓겨가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몽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몽고와의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쌓은 외성이 바로 강화 외성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궁지는 이때 몽고의 침략이 이제 항쟁을 하면서 33년 동안 이 있었던, 존재했던 궁궐토로서 이때 이 고종이 자주적으로 당시 고려 고종이 자주적으로 우리의 이 몽고에 맞서서 이제 항쟁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따라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싸웠었죠.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궁궐과 이 관하 건물까지 완성된 이런 고려 궁지로서 결국에는 1270년대 때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궁궐과 이런 성은 지금 무너져 있어서 고려 궁지 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선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자, 이 선원사라고 하는 이 절은요, 일단 우리가 그 강화도에 있는 동남단, 이 초지리에 이제 위치를 하는데, 천주교, 이제 부처 이름으로 이제 몽고의 침입을 이제 물리치기 위한 마음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선원사입니다. 자, 이 선원사에서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근대에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거는요, 바로 이 신미양요를 이끌었던 광성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광성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고려가 이제 몽고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쌓았던 성이었는데, 이때 신미양요 때 가장 접전을 잃었던 어제용 부대가 접전을 했었던 곳이 바로 이 광성고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조선군은 아주 용감하게 어제의 부대가 싸웠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이 신식 무기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했었어요. 자, 이런 열세한 이 무기를 극복하면서 결국에는 전원이 수복했다고 전해지는 곳이 바로 광성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지진. 이 초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천주교 탄압을 부실로 해서 프랑스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일본군과 운요호랑도 이렇게 접전을 이뤘던 것이 바로 이 초지진인데요. 자, 이때 이 초지진 같은 경우에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까지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이루어진 이 장소가 바로 초지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음이 아픈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외규장각이죠. 자, 이 외규장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정조가 왕실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바깥에 이제 규장각을 하나 더 만든 건데요. 왕이 도서관인 이 규장각에 이 부속 도서관 역할을 했었던 이 외규장각 문서는요, 실질적으로 국가 중요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책, 천여 권의 책이 보관이 되어 있었고, 결국은 이제 이 외규장각을 여기서 설치해 놓은 이유는 강화도라고 하는 이 섬이 외세의 침입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2의 왕실 도서관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하지만 프랑스가 천주교 박해로 인해 쳐들어오게 된 이 병인양요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이
외 규장감은 불태워지게 되고 결국 이 강화도에 침입한 이 프랑스군에 의해서 300여 권의 책이 이제 없어지고 나머지 책은 다 불살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우리의 많은 이 문화 기록물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화군에는요, 외 규장각이 있긴 한데, 이건 지금 현재 복원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 잘 한번 보시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고인돌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고려 궁궐턱, 그 다음에 여기 선원사, 그 다음에 만이산에 있는 삼성대, 그 다음에 여기 여의도 고려궁궐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초지진 광성.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은 이제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간의 이 수도로서 이제 한양이라고 불리우면서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사시대에서는요, 네,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이 움집터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유적으로 이제 여러 채의 집을 지어서 집단 이제 이루고 살았던 이 취락 구성에서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암사동 유적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제의 수도였었죠. 자, 서울이. 자, 이때 이 위례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성이라고 불리우게 됐던 이 서울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백제의 지배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고구려와 같은 계통력을 보여주는 석촌동 고분이라고 하는 이 무덤, 돌무지 무덤이 있어요. 자, 이 돌무지 무덤이 이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장군촌과 유사한 계단식 돌무지 무덤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건국 세력이 고구려하고 백제의 건국 세력이 같은 계통력을 보여주는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여기 있는 성균관에 이제 이 명륜 동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균관은 이제 한양을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 건설하게 되면서 이 명륜동에 성균관의 건물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건물이 석전을 이제 행하는 문묘와 명륜당, 또 유생들이 거처하는 동제 서재가 여기에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종경각이라든지 이런 도서를 대여하는 곳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건물들이 다 임진왜란 때 불이 타서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건물이 선조 때하고 그 이후에 다시 지은 일부의 건물들만 남아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화기 때는요. 자, 우리 덕수궁 석조전이라 해서 우리 르네상스의 건축물을 받아서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이런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덕수궁 안에 있는 이 근대 서양식 건축물로 이 영국인이었던 브라운이 1900년에 완공해서 1900년에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19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착공이 완성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3층의 이 높은 기단 위에다가 우측, 좌측 여기에 이제 현관을 만들게 되는데 좀 튀어나온 현관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18세기에 실질적으로 유럽 궁전에 이런 건축물 양식을 모방해서 지은 것으로 1945년에 미소공동회의가 열렸을 때 이 회의장으로 쓰였던 것이 바로 덕수궁 석조전이죠. 이 부분도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이런 장소로 알려져 있는 백제의 이 수도죠. 바로 공주와 부여입니다. 옛날에는 이 공주를 웅진이라고 불렀고요. 부여를 사비라고 불렀는데요. 각각의 이 웅진과 이런 사비에 해당하는 공주와 부여는 여러 가지 이 우리의 이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공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공주에서 일단은 피난왕조로 왔었던 이 웅진에 있는 이 공주는요, 공산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있습니다. 이 공산성은 비록 좁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넓고 웅장하고 그러진 않지만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공산성을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밑을 내려다 보면 아찔할 정도로 좀 높은 곳에 이렇게 성이 쌓여져 있는데 아, 외적의 방비는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령학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송산리 고분에는요,
고려왕릉을 비롯해서 두 개, 송산이 6호봉까지 해서 벽돌 무덤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부여에 있는 능산리 부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점. 자, 이 점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풍주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실질적으로 모든 이 실제 이 박물관에 있는 문화유산 중에 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현재 실제 이 문화유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무료왕릉에서 출제된 문화유산은요, 여기 있는 풍주 국립박물관에 원래 친본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무료왕릉에 이 실질적으로 출토된 유물들을 실제로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구석기 유적지의 가장 큰 유적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공주 석장례 박물관입니다. 자, 이 공주 석장례 박물관은요, 여러 가지 이제 뗀석기를 비롯해서 이제 막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흑요석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바로 공주 석장례 박물관입니다. 자, 이 공주 석장례는 실질적으로 이제 남한 지역에서 최대의 구석기 유적지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공주를 지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백제의 수도인 합이 부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이 정림사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이 정림사지는요, 정림사라고 하는 절이 다 불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림사지 5층 석탑만 지금 현재 남아있죠.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에서 이제 그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이 탑인 미륵사지 석탑보다 좀 더 뒤처진 이런 이 석탑인데, 실질적으로 석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균형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석탑에서 완성본을 보여준 탑이 바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나당전쟁 때 이제 결국은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새겨넣음에 따라서 굉장히 불쌍한 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탑을 평제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림사지를 지나서요, 이제 부소산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소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하암 있죠? 삼천국류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그 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낙하암이 있는데요. 부소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주에는 공산성이 있었다면 부여에는 부소산성이 있었죠. 자, 이 부소산성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이제 그 피난 갔을 당시에 백제로 궁궐이 이게 있는데요. 그 바깥쪽에 보면 이제 삼충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자, 이 삼충사라고 하는 절에는요, 세 명의 백제의 충신을 모셔놓은 이런 그 정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성충, 두 번째로 이제 훈수,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백이 모셔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한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 백제 왕릉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능산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능산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가 여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 분리된 처참한 상태로 발견이 됐던 게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박물관에 제대로 복원이 돼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능산리 부분은요, 공주의 이 송산리 고분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라의 인공연못이었던 여러 가지 인공연못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이 연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국남지가 이제 인공연못으로서 무왕이 이제 열심히 풍요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연못, 인공연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강화도 서울 공주 부여의 이 지역별 문화유산과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런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만 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탑의 변천사라든지 아니면 불상의 변천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뭐 그 정각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석가래를 등이라든지 이런 이 구조도 가끔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시대별로 잘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이런 이 문화유산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심에 따라서 이제 사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과 그 문화유산의 이름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고급 한국사를 이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끝까지 종강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온 만큼 이제 중요한 목표 점수를 이제 달성을 하셔서 이제 좋은 점수를 이제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의 이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